안녕하세요. 드레인 보이링의 에트포입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보디빌딩계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팬들과 선수가 만날 수 있는 엑스포도 열리지 않고 관중수에도 제한을 두었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이후에 이렇다 할 프로쇼가 미국에선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완전히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은 미국이지만 MPC 로스앤젤러스나 MPC, 덱스터 잭슨 클래식 등 리저널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진행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8월 첫째 주에 개최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템파 프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상황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날짜를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1일 토요일 날 개최할 템파 프로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돈을 내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페이퍼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템파 프로 프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영국의 삼손 다우다입니다. 70년대의 바디빌더 설지 뉴블의 환생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쉐입을 가진 선수인데요.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이뤄냈습니다. 현재까지 IFBB 프로모드에서 입상권에 든 적은 단 한 차례밖에 없지만 이번 시즌 사이즈 증량을 통해서 많은 팬들로 하여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쉐입을 가진 삼손 다우다가 사이즈 증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템파 프로를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IFBB 프로리그와 템파 프로 운영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뛰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한 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템파 프로 무대에서는 삼손 다우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헤비급 바디빌더는 조 매키입니다. 해외 보디빌딩 뉴스를 매주 접하지 않는 여러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바디빌더이지만 조 매키의 사이즈 증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삼손 다우다처럼 쉐입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바디빌더의 시합 체중이 260파운드, 117kg에 육박할 예정이라니 많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생, 만 29살의 이안 벨리어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성공적인 데뷔전도 치렀고 2019년 시즌에는 아쉽게도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컨디셔닝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피아 탑 라인업에서 백인 바디빌더가 보기 드물기 때문에 이안 벨리어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템파 프로를 앞두고 헌터 라브라다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이번 시즌은 기존에 함께하던 코치를 떠나 패트릭 투어라는 영양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대 바디빌더이지만 보기 드문 근육의 강도를 보여주는 이안 벨리어는 패트릭 투어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수분 조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합 전 5일 동안 매일 2갤런의 물과 함께 10에서 12g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2018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해서 단 한 차례도 프로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던 헌터 라브라다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터 라브라다는 본인이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2018년 MPC 내셔널 때보다 25파운드의 근육량을 증량하였다고 합니다. 174cm로 헤비급 바디빌딩에서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시합 체중이 115kg으로 예상되고 있는 헌터 라브라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가 시합 직전에 노출한 사진들처럼 엄청난 컨디셔닝과 다이어트 레벨을 무대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의 우승을 기대하는 건 역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템파 프로가 끝나고 3주에서 4주 이후에 개최할 푸에토리코 프로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나갈 시합이 사라진 셈이죠.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0위를 기록했던 패트릭 무어는 돌연 템파 프로에 출전할 것을 팬들에게 알립니다. 문제는 패트릭 무어가 템파 프로에 출전을 알리고 난 이후에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디빌딩 매거진을 다루는 사람들은 패트릭 무어의 출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죠. 이유인 즉, 패트릭 무어가 한 주 남은 템파 프로를 준비하기에는 다이어트의 상태가 역부족이란 것이었습니다. 결국 패트릭 무어는 주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템파 프로를 포기하고 3주 내지 4주 뒤에 열릴 프로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템파 프로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2019년 아놀드 클래식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3위를 했던 조지 피터슨의 212 데뷔전입니다. 172cm였던 조지 피터슨의 클래식 피지크 한계 체중은 80kg 중반대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지 피터슨은 많은 양의 근육을 손실하면서 무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12 체급 데뷔전에서 조지 피터슨은 212파운드, 즉 96kg 한계 체중을 가득 채워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체급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피터슨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는 엄청납니다. 비단 템파 프로의 우승뿐만 아니라 조지 피터슨이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카말 엘 가그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5개월 만에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프로쇼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템파 프로쇼입니다. 신예 보디빌더이자 백인 바디빌딩의 미래라고 여겨지고 있는 헌터 라브라다와 이안 벨리어의 대결구도 역시 큰 볼거리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까지 기록한 조지 피터슨의 212 보디빌딩 데뷔 역시도 큰 재미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